안녕하십니까. 마음치 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무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율장에 나오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라고 하면 우선은 삼위 스님과 그리고 구조계를 받은 일반적인 스님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구조계를 받을 때에는 몇 가지 심사를 합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스님이 전염병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종기나 두드러기 그리고 또 다른 폐병이라든지 이러한 전염병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채가 없어야 됩니다. 스님이 만약에 빚을 지고 성단으로 도망을 온다면 이것은 스님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카필라성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아버지인 숫도다나 왕이 부처님에게 간청을 했죠. 자식을 출가시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다. 그러니까 허락 없이 출가를 하지 못하도록 부처님께서 기회를 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허락 없이 그 구조계나 출가를 못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세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20세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어린 시절부터 꼬마 시절부터 절에 와서 생활을 했더라도 구조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어린 소년을 받으니까 이 소년이 소변을 가리지를 못한다든지 그리고 항상 이렇게 떠들거나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20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비구계를 주지 않고 15세 미만의 어린아이는 받지 않도록끔 그렇게 이제 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계를 받으려면 또 하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가 없을 경우에는 구조계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노예는 출가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본명은 있느냐에 따라서 출가를 하고 구조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그러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20살부터 이제 그 구조계를 받도록끔 했느냐. 거기에 대한 유래는 바로 이겁니다. 꼬마라 가습이라는 가습이 있었습니다. 꼬마라 가습이 20세가 되자 부처님께서는 20세 미만인 자에게는 구조계를 주지 못하도록끔 했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꼬마라 가습이 20세가 딱 되었는데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20세는 20세인데 내가 과연 그러면 지금 구조계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내리시는가 하면 모태로부터 들어간 날로부터 해서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는 바로 구조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 불교에서는 부모 언정경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12주 이전까지는 우리가 모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안입이 설신의에서 의까지 다 들어가는 게 보통 12주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실제로 과학자들이 태아를 찔러보든지 이렇게 해봄으로써 이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첫 주에는 풀잎에 맺힌 그 물방울과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12주째 정도 되었어야지만이 우리가 완벽한 오온, 색수상행식, 그 식이나 육근에 의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12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입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한 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20세가 되면 바로 구조계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양인의 나이로 한번 볼까요? 서양인은 태어나면 0살입니다. 그죠? 그러면 서양인들은 몇 살 때 과연 구조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계율에 의하면 서양인들은 19세가 되면 바로 구조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20세가 아니라 19세로 기준을 해서 구조계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과 같이 태어나면서 한 살이 되는 이러한 나라는 20살이 되면 바로 그 구조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부끄러운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율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스님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내용은 그렇게 막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이 스님들이 해서 안 될 네 가지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동물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 장자가 그 부인과 함께 이제 부처님을 뵈러 이제 정사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한 나무 밑에서 한 비구가 바로 암문숭이를 잡아서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행위를 하는 광경을 보고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이렇게 수행자가 나무 밑에서 이 암문숭이, 그러니까 짐승들과 이렇게 수관을 하는 것은 참 보기가 좋지 않더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서 바로 계율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어떠한 비구라도 두 발 달린 짐승이든 네 발 달린 짐승이든 심지어는 뱀하고도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금지시켰는 이유는 제가 지지난번에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이 두 번째 그 구조계를 받은 비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을 의도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그 의도에 대해서 비구니가 강간을 당한다면 거기에 보시면 의도가 어느 만큼 부처님께서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을 마시더라도 그 안에 많은 미생물이 있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의도하고 죽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의도가 들어가는 그러한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냥 의도적으로 알아차림을 하고 있을 때는 모기가 물려고 하면 이렇게 쫓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자면서 이렇게 모기가 물었을 때 탁 쳐서 잡았다 이러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을 의도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안 죽일 수는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개미를 밟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네 번째로, 구조계를 받은 비구들은 절대로 내가 해탈한 자다, 깨달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면 안 된다, 이러한 행위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부처님이 계율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구조계를 받은 사람이 난 이미 깨달았어, 아라한이 됐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에 가뭄이 들면, 굉장히 흉년이지면 모든 이 비구들이 이렇게 500명이나 이렇게 1000명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때? 왜냐하면 500명이나 1000명이 동시에 모여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탁발을 전부 다 이렇게 공약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흉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처님께서 아는 무리들끼리 4명이나 5명씩 아니면 2명, 3명씩 어디로? 자기 집이나 자기의 인연이 닿는 곳에 가서 안거를 지내고 안거를 마치면 다시 정사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들던 해에 안거가 끝이 나고 부처님께로 전부 다 이렇게 다시 정사로 모이죠. 모이는데 다른 곳에서 안거를 놨던 비구들은 전부 다 이렇게 못 먹어서 바짝바짝 말라서 이렇게 왔는데, 한 마을에 갔던 비구 5명은 살이 막 이렇게 쪄서 왔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 흉년에 안거를 잘랐기에 이렇게 살이 쪄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 부처님 그 굉장히 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굉장히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제가 마을에 가서 우리 동료 이 사람이 바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순간부터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을 너무 많이 갖다 줘서 저희들은 안거를 잘 났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계율을 만드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 어떤 누구라도 아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기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스님에 보면 우선 앞에 이러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성행위 하지 말 것, 주지 않는 것 가지지 말 것, 살아있는 생명을 의도적으로 죽이지 말 것, 그리고 내가 깨달은 자라라고 사칭하지 말 것. 이것은 이미 깨달은 아라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한일지라도 내가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율장의 어느 부분에 나오는가 하면 바로 여섯 명의 무리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에게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지도를 받았는 그 무리, 여섯 명의 무리조차도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스님들에게 그 지도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기회를 만드는 게 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스님들에게 의지하거나 지도를 받지 마라. 이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바로 악작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시인 소동파 있죠. 소동파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금 현재 불교가 처한 가장 심각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SBS에서 방송을 했듯이 종교인가 사업인가 그래서 떳다방 포교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종교적인 행위가 맞는지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노인들,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정확치 않은 분들을 산물건, 예를 들면 뭐 계란이나 휴지,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을 나눠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재미를 붙이게 한 다음에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한 할머니들에게 아니면 할아버지들에게 과연 위패를 모셔야지만이 집안이 잘 풀린다, 자식이 잘 풀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리고 그 노부살림들도 아프지 않고 장수를 할 것이다. 과연 이게 부끄러움을 아는 스님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 라는 게 정말 참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더더욱이 제가 조금 좀 화가 나는 부분은 이러한 행위들을 큰 사찰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화를 넘어서 이제 정말 이제 불교가 희망이 없고 이 사찰의 스님들이 너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부처님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스승밑에서는 배우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제 가르치는 스승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그 할머니들의 돈을 착취를 하고 위패 장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는 게 과연 스님으로서 바른 행동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행동인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포교당이나 이러한 것들은 거의 다 이제 문을 닫는 경우가 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스님들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몸을 부딪히면서 포교하라는 그러한 스님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 포교당을 끝까지 유지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고 포교를 할 수가 있겠느냐.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떳다방 포교당이 지나가고 나면 그 일대는 당분간 천도제라든지 뭐 사찰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공짜에 익숙해지면 다음에 저기 가면 저기는 휴지도 그냥 주는데 이 절에는 가면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네. 그냥 기도만 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종단 차원에서도 어떻게 도로 막아야 될 분들이 큰 사찰에서 오히려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없고 파렴치한 그러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문제는 큰 사찰의 주지 스님들이 더더욱이 저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스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냥 아니야, 나는 그냥 사찰의 이름만 빌려준 거야 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빌려주는 그런 행위도 과연 바른 행위인지, 정말 부끄러움을 아는 스님의 행태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불자님들에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떴다방 가시면 결국 돈 손에 납니다. 우선 1,000원, 2,000원 뭐 계란 이렇게 사게 사고, 휴지 집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렇게 사게 산다고 해서 그런 데 가시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찰들을 찾아서 가시기를 이 영상을 보는 노보살님들이나 그러한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불교가 이제 그러면 이대로 과연 끝이 날 것인가? 저는 이대로 끝이 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는 말법 시대가 있고 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언젠가는 우리 불교 또한 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교가 바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철저하게 부처님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기를 바랬는지, 그것을 철저히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리 공부는 시도님들만 할 게 아니라 스님들도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스님들이 인과법을 믿고 연기법을 믿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들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죠. 그것은 부처님 교리를 공부를 하지 않고 있고, 만약에 했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교리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것이 부처님이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 어떻게 하느냐,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와서 보아라는 겁니다. 내 말이 맞는지 그냥 글로만 보지 말고, 내 말이 맞는지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수행을 통해서 바로 교리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 불교가 아직 희망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포교를 해나간다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서 공연을 합니다. 가수가 공연을 하면 동시에 오사카, 도쿄, 그리고 뭐 고베 이런 데서 세 군데서 동시에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입체감이 있는 홀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거기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 조계종이나 불교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저는 얼마든지 우리 불교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4차 혁명의 기술을 우리 불교와 접목을 한다면 우리 불교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불자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스님들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경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죠. 절대로 맹목적으로 뭐든 믿지 마라. 그러면서 나조차도 내가 한 말을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확인을 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불자님들은 큰 스님, 큰 스님, 우리 스님 이러면서 맹목적으로 따릅니까? 그것은 절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나아가려면 불자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수행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스님을 믿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단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불교를 포교해 나간다면 우리 불교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부끄러운 스님에 관한 이야기,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